사산시 대기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8일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사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대상공단 입주기업, 환경단체 등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석유화학기업이 밀집한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도권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대기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지정과 함께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그리고 기업,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